参加那个后来充分戒严那个话，然后把后面还有很多哎，因为那个戒烟这种，有些东西，我现在创业也是在不是这样子，后面还报了那个就刚刚那个对上，明天开始就来了，开始那个工作了。哦，等于现在呢，七十秒内，三十秒你可以用三大楼。我这样的话，为了你来说，这样的地方要再努力，这边难度来说都能达到。除了啊，这些人去那个喜欢，对啊，这个最大化的公司欢迎的，这个主动这个，在这个角度上面那个东西，你那个那你可以把门口给，你把这些啊。예, 고치는 게, 예, 내 생각에 확실히 제일 좋지. 조금 내야, 소중히 그래, 이렇게. 내 생각은, 마이크로그램, 시간, 내 생각은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투명 모델로 하는 사람은 플러스가 들어가고, 그냥 플러스, 더 되는 거라면, 에펙스를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은 에펙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그램하고, 투명 모델하고, 플러스부터 마이크로그램하고, 보시면 그리고, 트랙 문서만, 시장을 크게 원하는 사람, SC를 소개해 주셔야 되고, 작은 프로그램과 동영상을 포함하는 트랙 FX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기능이 없는 장비들을 하는데, 추후에 프로그램과 기능을 또 추가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펜스 모듈이 또 따로 있어야 되고, 하셔야 되고, 디스앨범은 무조건 유닉스 기반의 풀 PC가 많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패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링이 나가는 데마다 업무들이 광고를 할때 뛰어나게 정확한 걸 대여해서 이렇게 못한 데 스마트패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나눔장 같은 경우에는 화면 경력에 의한 제 선생님께 대한 거는 이거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데 에너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데이터가 움직이면서 화면 정보를 줄 수가 없죠. 이렇게는 화선을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센서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칼리브레이션도 따로 필요가 없어요. 또 그에 대한 시간도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시점마다 위저 버튼이랑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템플스가 되게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없고요. 스마트 PC가 있어서 여기 프린트가 나가는 경우에는 보기 쉽게 표시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안 되는데 워런티 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막 공부를 하고 다닌다는 거는 이 장비가 다른 걸로 보시더라고요. 2년에 모양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포트가 USB 포트가 뒤에 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사이드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패스라는 것을 기능은 얘가 그동안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갔다고 오토바이 끌어간다는 문제가 사라지고, 이쪽이 모양이 나는 것을 볼 때, 그거를 느끼는 이유가, UV가 이렇게 표시된 거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볼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일상 경쟁 시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사이트에다가 PCR이나, 스파싱 등을 하시는데, 희소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인스턴트에서 엔캡을 조금이든 수상 전용 측정을 피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맨 주요 일부러 인지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고 또 최대의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 어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추출을 하거나 실제 인지에 합격한 다음에 거기다가 사이즈리 같은 다이를 붙이고 그다음에 붙이고 나서 그러면 유도를 이제 측정할 회의가 있는데요. 그때 이 어플리케이션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측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존재된 이때 측정하실 때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그런 의사 설명 같은 상황들이 결정되는 그냥 직접 하실 때는 내가 특히 보여요. 이게 어플을 사용하면 그다음에 그 폴링 매트리 어떻게 변경하고 시에다 그린 코드 같은 시약을 이용해서 치명을 이 원하는 선생님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유보인지역을 그리고 역시 아동체에서 폐쇄하신 아동체에 대한 국정부터 시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실험하시는 분이 시정을 하실 때 그때 또한 특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카이네스피스 주문 또한 전화한 거 아시는 거. 네, 아까 전에 프로젝터 관계들이 있었는데, 프로젝터 관계들에서는 뭐라, 어플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파티에 있는 소식하고 있는 다이를 한번 해볼까요? 또, 우리 차례는, 그리고 지원 모델이 정확한 것이 실행을 하고요. 특히 대공기사 사례, 좋은 특징 중 하나, 좋은 점점 하나가, 파생적인 진행을 하게 되는데, 또 먹거나 프로메가 도움을 드리는 시작도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모두 알아주시고. 그러면은 이게 프로메터 말고, 왜 그냥 마이크로 블루밍이 아니라 외부를 구성한 게 아니라, 콘텐츠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식을 외부 렌즈에 색상에 붙이면 그래서 더블 스탠드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실은 더블 스탠드 개념은 거의 통 스탠드 개념이 없을 수 있고 아래에 붙이면 더블 스탠드 개념이지만 실시간으로 보면 아이를 계속 보느냐 어쩔 거를 눈에서 환상하면 보다 더 정확한 똑같이 그리고 아주 정확한 눈높이를 측정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에 나오는 이것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제노믹스 사이트는 더블샌드 기능이라고 아르헨이랑 제이프가 그리고 더블샌드 기능이 같으니까 조금 프로그램을 넣어서 1000원까지 정체를 하고요. 저도 아르헨이 같은 경우는 이거 10% 정도 펀드 안 하고 그런 것들 그냥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더블샌드 기능에는 프로그램이 하이세트인지 우트라 하이세트인지 이렇게 3개의 캐릭터가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소모사 거랑 유행한 것들이 있지만 보다 더 넓은 운동범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NA 같은 경우에도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랑 보드레인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계속 하다가 측정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제네믹스 사이에 RNA 하나도 해준다는 그런 전개입니다. 구조적인 것도 별로 저희가 작품하고 있고, 그리고 또 큐빅을 이용하는 데에서도 우리 또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반 RNA하고 하이센스 독스는 되는 하이센스랑 브라이트 그것만 가능하다고 그거는 아시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돼지 프로미터 분이 있습니다. 그 브로우 외에 대한 세대 서포터를 선택해서 유심하게 수락하는데요. 당신이 불만 보시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당신이 프로미터 필요하신데 저렴한 프로미터를 보시는데 그리고 이제 TF를 보시고 연구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프로젝트 구매를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께 그리고 후회해 주시고 이건 37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사과 제품 비교입니다. 그냥 이건 제일 중요한 거일 수도 있고요. 대체적인 비교하고 나눠드려가지고 그다음에 인출해서 그리고 이제 비교해놓은데 여기에 또 더 뛰어난 것들은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눔스러워하고 인프레 같은 경우에는 대자본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하는 것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좀이더 스펙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 공간에 뭔가 영업하고 다니다 보면 나노제라고 인플레 같은 경우도 되게 뭐 원래 소비자 같은 되게 말고 소비자 같은 거보다 더 맞춰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불안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하시면은 저희가 시간 맞춰드릴 수 있으면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좀 저희들이 많이 할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밖에 이런 장비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할 것 같고요. 오션에 대해서 동해상이라는 중상의 곳을 택했다고 생각을 주로 청로도 또 사태권의 청로도 중간에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물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것도 하나가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인데요. 제 셀레모 장비 같은 경우에는 천 소비자가 1,200만 원을 저희가 판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체 판사라는 거를 저희가 한 1,200만 원에서 어쨌든 또 그렇게 해줬거든요. 이제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또 GSC 장비 같은 경우에도 690만 원에 판사권도 나오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업체 분들과 저희가 580만 원 밖에 별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또 부탁드립니다. 네, 전 이상 이거 또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